임경화인 여자 배우 부문 우수상 윤송아. 귀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여 대한민국 미래 영화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제17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가 주관한 2017 전국 청소년이 뽑은 인기 영화인의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24일 한국청소년 영상예술진흥원장 성낙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어쩌면 서울이었으면 부끄러워서 안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멀리 대전까지 3시간까지 걸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다시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최유림 역 연기했었는데 다행히도 너무 좋게 봐주시고 또 감독님이랑 호흡도 잘 맞아서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개봉할 영화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개봉할 영화가 또 앞에 있나요? 지금 조금 여러 개인데 원래 이승기 씨가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영화를 찍었었는데 영화 궁합이라고 관상투라는 닉네임이 있는 영화인데 원래 가을에 개봉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설날로 미뤄졌어요. 그리고 또 이순재 선생님이랑 제가 이순재 선생님의 어떤 새 며느리 같은 비슷한 역할로 나오는 영화 덕후는 연말에 개봉하고 최순실 풍자 영화로 약간 언론에 알려져 있는 게이트에서 최순실의 측근으로 킬러 시수라는 김원장이 있는데요. 조금 처음으로 약간 코믹한 거에 도전해봤는데 그것도 연말이나 설날 정도 비슷하게 다 동시에 비슷하게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인상 깊은 게 이제 궁합이라는 영화인데 몇 세 관람? 늦은 관람. 근데 미성년자는 아니시잖아요. 전 성년자죠. 네.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에 뭐 올해 말부터죠 활발히 활동하셔서 다시 한번 18회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에서 또 한 번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